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어제 새벽에 연준의장이 연설을 통번역하였고, 그의 스피치가 생각보다 훨씬 비둘기적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매우 큰 상승으로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데이터가 좋지 않을 때는 추가로 투입한 투자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매크로적으로 데이터가 좋거나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매우 저평가라면은 투자 금액을 더 크게 늘려서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저평가 기업들로 리밸런싱이 과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웬만해서 매도를 하지 않으며, 이렇게 예상외로 파월의 스피치가 비둘기적이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순히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월의 스피치가 매파적이었든 비둘기적이었든을 떠나서 어차피 저평가 기업들만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만 제 편이 되어준다면은 결국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늘리거나 비중을 늘림에 있어서 고평가인 기업들을 선별하여 피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고평가인 기업들이 매우 유명하고 모멘텀이 높다고 할지언정 말이죠. 가장 먼저 거시경제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팁스 본드 ETF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연준의장의 연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팁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리얼 일드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시경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달러는 어떨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경우는 이제 105.50달러라는 지지선을 오게 되었고,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된다면 달러는 103.4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환율 입장에서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가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 달러는 또 다른 말로 페트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년 국채 금리는 어떨까요? 2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선이 이렇게 와 있으며, 4.25%라는 지지선을 뚫고 가게 된다면 4%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얼 일드는 하락하고 있고, 달러도 하락하고 있고, 2년 국채 금리도 하락한다는 것은 금융 정책이 긴축적이기보다는 점점 완화적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S&P 500은 4,12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어디까지나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할 예정인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수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0.2%가 나오면서 예상치 대비 확실히 쿨다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명으로 예측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하였고, 이것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수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좋은 지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둘째 주 CPI가 또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랠리를 펼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불리시하게 보는 섹터이자 종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유 섹터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평가라고 할수 있는 구글입니다. 먼저 구글을 알아보겠는데요. 비록 주가가 최근 1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만, This is valuation에 따른 구글의 적정 주가는 여전히 118달러로 최소 18%는 여전히 구글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구글을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늦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8달러라는 적정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DCF의 기간을 6년으로 잡았고, 장기 성장률을 의미하는 Perpetual Growth Rate는 2.5%이며, 할인율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9%로 잡았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에 따라서 6년에 따른 평균 매출 성장률은 22%이고, 프리 캐시플로우의 마진율은 22%로 잡아서, 구글이 이러한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가정했을 때 구글의 적정 주가는 118달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부채가 28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 현금은 116빌리언 달러로 넷 캐시 기준으로는 87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밸런스 시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밸런스 시트가 워낙 좋은 기업인지라 111달러를 받았던 구글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118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기업의 적정주를 산출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미래 매출액부터 영업현금 흐름, 캐펙스를 감안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출해야 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률과 할인율을 계산하여
기업의 밸런스까지 종합적인 부분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주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해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에 앞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알아보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400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왔으며, 그러한 분석들을 제가 사용하는 8가지 유료 지표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에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될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 대상으로 한 리서치를 공유드리며,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제가 사용하는 유료 툴들을 이용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매매 내역 또한 공유드림으로써 투자에 최대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구글이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11월 25일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구글을 대상으로 갖고 있었던 유일한 단점은 바로 구글의 늘어나는 직원 수, 그리고 그 직원 수에 따른 Share Based Compensation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구글의 Free Cash Flow이고요. 여기 하늘색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Share Based Compensation인데요. 보시면 Free Cash Flow의 약 3분의 1을 Share Based Compensation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SBC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BC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임직원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애플과 비교를 해보면 구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애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직원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직원 수는 어디서 늘었을까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2만 5천 명의 직원 수가 있었고, 유튜브에서는 약 3천 명 정도의 직원 수가 있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지금 클라우드에서 일하는 임직원의 숫자는 이렇게 5만 명으로 3년 만에 두 배가 늘었고요. 유튜브의 경우는 6천 명 정도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3년 만에 약두 배가 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고, 반면 클라우드는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어디 쪽에 직원들이 충원되고 있는지 몰랐었던 탓에 직원들이 많아져도 괜찮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쪽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구글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2022년 기준으로 구글이 가장 많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탓에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최근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구글입니다. 직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 충원된 직원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위한 것이며, 빅테크와 경쟁에서 최대한 많은 시장 점유율을 얻어나가기 위한 것인 만큼 그래도 이해는 되는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지금 얻어오는 부분은 나중에 미래에는 더 좋은 리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연준의장의 연설과 함께 시장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12월 둘째 주에 있을 CPI 발표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경우는 계속해서 저평가인 구글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